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이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꽃 포인세티아를 준비했답니다. 붉게 물들은 요 꽃을 준비했답니다. 포인세티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분갈이하고 나서 키우는 방법도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렇게 붉게 물들어요. 크리스마스 꽃이라고도 하고 또 꽃말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등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꽃말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꽃도 꽃은 실은 뭐 이게 안에 있는 게 이게 노란 것이 꽃인데요. 요거는 이제 붉은색으로 물드는 것은 주로 연말에 많이 물들어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붉게 물드는 경우도 있고 붉게 물들지 않고 이렇게 파란 것을 붉게 하려면 11월 말에서 12월 한 중순까지 요거를 단일화 시켜줘야 한대요. 그러니까 단일화 시켜주는 방법은 그러니까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검은 천으로 이렇게 싹 덮어놓거나 아니면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놔서 햇볕을 차단시켜줘야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예쁜 붉은 잎이 이렇게 붉게 변한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요 포인세티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 이따 요 지금부터 분갈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포인세티아가 생각보다 굉장히 기르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항상 그 크리스마스 무렵이나 하원을 지나갈 때마다 아우 저거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처음 키워보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분갈이 해주고 키워보려고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분갈이 하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요 포인세티아 잘 키우는 법을 알아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포인세티아 붉은 꽃, 이 레드가 포인트죠. 레드가 포인트인 요 포인세티아를 분갈이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분갈이 하기 전에요. 요게 좀 이렇게 잎이 이렇게 밑에 좀 이게 상온 지 얼마 안된 건데 잎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잎이 시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가습인 경우에 이렇대요. 그래서 가습인 경우에는 이렇게 잎을 다 떼어내줘요. 이렇게 노랗게 된 시들은 그런 잎들은 다 떼어내줍니다. 이제 분갈이 하기 전에는 그런 흙을 일단 좀 털어내줘야 되잖아요. 화분에서 포트에서 이제 꺼내요. 꺼내는데 요게 포인세티아가 갑자기 분갈이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몸살을 알 수가 있다고 해서 이 흙을 전부 털어내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조금 안 좋은 흙들만 털어내주고 요거를 뿌리채 그대로 심어주겠습니다. 분갈이 해주려고 여기 이렇게 예쁜 화분을 준비를 했어요. 네모색 화분 화분을 준비했고 또 망사 요 안에다 망사를 깔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세티아 준비했고요. 그리고 흙하고 굵은 마사, 잔 마사, 소린 마사, 대립 마사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흙을 털어내줘야 되는데 이거는 분갈이를 해줘서 몸살을 앓아가지고 이게 또잘안 키우면 이게 좀 키우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몸살을 앓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흙은 다 털어내주지 않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잎이 좀 말라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을 좀 떼내줍니다. 이거 잎이 말라 있는 것은 좀 포인세티아가 가습인 경우에는 이렇게 시드름 잎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다 떼내어 줍니다. 예쁜 화분에다 심어줄 건데 이 화분이 굉장히 깊잖아요. 길고 이쁘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깊은 경우는
보통 이제 흙으로 다 채워주면은 배수가 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수층을 좀 깊은 것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제가 오늘은 좀 특별히 이걸 준비했어요. 제가 좀 이거 스티로폼을 그렇게 그닥지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깊은 화분에는 좀 스티로폼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티로폼을 좀 깔아줍니다. 한 여기에 한 4분의 1 정도 깔아줘요. 4분의 1 정도 깔아줬습니다. 제가 분갈이 하는 걸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다가 한 4분의 1 정도 스티로폼을 넣어줘요. 스티로폼을 넣어준 다음에 이거 좀 배수층을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게 또 흙에 직접 닿고 또 식물에 직접 닿으면 안 좋잖아요. 스티로폼이 몸에 안 좋은, 몸에도 안 좋듯이 식물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또 여기다가 굵은 마사토를 깔아줍니다. 네, 배수층을 깔아줬어요. 홍모가 예쁘게 이렇게 모아지려면 네, 꽃모를 예쁜 모양을 앞으로 좀 해줘야 되겠죠. 네, 앞쪽으로 예쁜 모양이 되게 이제 모양을 잡아줍니다. 넣어주고 이 흙, 분갈이 흙을 준비를 했어요. 분갈이 흙은 제가 5:5로 준비를 했어요. 대양토하고 마사토하고 또 여기다가 천연 영양 과일 물도 좀 섞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잎이 주로 잎이 많으니까 잎사랑 제가 잎사랑 요거 영양제를 좀 섞어주려고 해요. 영양제를 좀 섞어주고 분갈이하는 흙에 섞어주면은 아무래도 영양을 많이 주겠죠? 네, 그래서 섞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분갈이 흙에다가 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 수영을 잡아준 이곳에 분갈이 흙을 넣겠습니다. 줄기 쪽을 잡고서 흙을 넣어줍니다. 흙을 다 덮어주고요. 위에다가는 이렇게 흰 돌을 깔아줬습니다. 흰 돌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포인세티아 분갈이를 한번 해줘봤고요. 이 포인세티아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포인세티아는 멕시코가 원산지입니다. 멕시코 원산지이고요. 그리고 학명은 에오포르비아 풀체레마 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12월에서 2월 사이에 이렇게 꽃이 펴요. 근데 이게 빨간 게 꽃이 아니고 여기 가운데 보면은요 노란 거 있어요. 노란 거, 노란색 이게 꽃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꽃 포인세티아를 어떻게 잘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답니다. 물은 화분에 흙 있잖아요. 이게 마르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봄, 여름, 가을에는 흙을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충분히 간수를 시켜줘야 돼요. 영양제는 한 달에 한 번 주되 겨울에는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흙에다가 영양제를 많이 섞어서 넣어서 줬기 때문에 이제 주지 않아도 되고요. 한 뭐 겨울 2월 지나서 한 3월쯤에 한 번 또 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란 잎이 생기면 가습의 원인이 되므로 노란 잎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15도 이상 유지 관리해 주는 것이 좋아요. 요거는 조금만 추워도 냉해를 입는 그런
식물이에요. 멕시코가 좀 따뜻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원산지가 멕시코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추우면 그 냉해를 잇기 때문에 따뜻하고 통풍이 잘 되고 그런 곳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실 안쪽 창문가에 놔놓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합니다. 이제 큰 화분 사이에 놓고 키우면 이제 큰 화분에다 저렇게 놓고 키우시면 포엽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1년에 두번 꽃이 피기도 합니다. 포인세티아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계속해서 예쁘게 키울 수가 있고요. 가지치기 해서 삽목을 해주시면 번식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포인세티아, 헝가리와 함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